안녕하세요. 코베리 관저입니다. 오늘은 미국 대통령이 저희 집에 방문했는데요.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의 이름은 이만열 교수님이고요. 작년에 미국 대통령 출마 선언을 했고 일본과 미국에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과 새로운 독립 선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코웨리고 헌터의 동생이고요. 미국 대통령님이 네. 어제 저희 집에 왔는데요. 네. 새벽에 오셨는데, 그래서 제가 잠이 들었을 때, 그때 저희 아빠가 이렇게 왔었는데, 그래서 솔직한 제 소감을 얘기하면, 뭐, 약간 그 작년에 이제 미국 대통령에 출마했던 분이 우리 집에 온다고 하니까 뭐 딱히 뭐 신나진 않았고 그냥 그렇구나 했었는데 약간 전에 아빠랑 이렇게 전화한 거 많이 들었는데 약간 목소리가 엄청 활발하고 그래서 약간 좋은 분이구나 약간 그렇게 느꼈고 또 아빠가 되게 그 이분이랑 되게 얘기하는 걸 좋아해서 저도 좋았고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분한테 많은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질문을 몇 가지 할게요. 네. 네, 그래서 그 이만열 교수님은 지금 한국에서 요즘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아, 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제가 한국에서 한 11년 동안 교수했고 네. 2018년 다시 미국에 돌아와서 여러 활동 했습니다. 이번에 돌아와서 주로 새로운 환경 문제, 그다음에 우리 거기 코로나 위기, 그다음에 이런 크게 그 외교 안보이나 우리 지구의 평화를 위해서 많은 활동하고 있어요. 뭐 책 뭐 작성하고 뭐 신문에 기업문도 피신도 하고 그다음에 강연이나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젊은 사람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있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여기 그 책이 있습니다. 이만열 교수님 책. 여기 그 대통령 출마해서 후보로서 네. 했던 그 연설문을 15편을 네. 편집해서 책으로 출판해서 네, 한국에서. 네. 네. 그리고 이만열 교수님 가족이 있다고 들었는데 가족에 대해서 한 마디 해주세요. 네, 저도 마찬가지 뭐 아들하고 딸 있고 네. 한국에서는 한 같이 11년 같이 살았어. 지금 우리 2년 전에 미국에 갔으니까 아이들 아직 미국 있어요. 네. 그래도 아이들은 뭐 오랫동안 한국 학교도 다녔고 한국 저보다 훨씬 한국 잘 압니다. 저는 뭐 그냥 좀 늦게 그런 어학 연수를 시작해가지고 한 31살 때 시작했어요. 그래서 표현이나 참 한계 있지만은 옛날부터는 거전 문화 뭐 한문 그 한국 뭐 중국 일본의 거전 문화 오래 했으니까 조금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관심 많고 한국의 그 특히 그 전통 문화에 관심 많아요. 근데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네. 질문인데 교수님은 한국이 편해요? 미국이 편해요? 아, 되게 어려운 질문입니다. 당연한 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첫 번째는 미국 사람이 맞아요. 미국에서 교육 받았고 대학교까지 계속 미국에 있었어요. 동아시아는 비교적 늦게 시작해가지고 뭐 대학교 다녔을 때는 중국어 시작하고 한국어는 뭐 대학원 다녔을 때 시작했어요. 2년 전에 미국에 올 12년 만에 돌아서 1년 동안 일했지만은 쉽지 않았어요. 뭐 습관 약간 한국사람 비싼 사고 방식도 갖게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해외에 살아있는 그동안에 미국도 변화도 많아서 습관도 다르고 네. 상업방식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적응하기는 힘들고 그래도 미국에서 일단 열심히 하겠다고 마음 먹고 이런 활동하고 이런 대통령 출마를 했지만은 실제로 제 하는 활동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미국보다도 한국이 더 많다고 느꼈어요. 그 현실이다. 아, 그래서 실제로는 한국의 대활동에 있어서 우리 새로운 정당, 창당 하려고 합니다. 그 더 나은 당. 그는 미국에서 할 수 없고 한국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려는 사람은 많고. 그 다음에는 지금 하는 활동, 뭐 그 코로나에 대한 진실 좀 이런 사람한테 홍보하는 것은 한국 상당히 적극적으로 많은 도움 받았어요. 아, 네. 네. 그래서 그 네, 고맙고요. 그 I have a question. 네네. For professor. Yes, sir. How about vaccination? Oh, where's my? Will you get vaccination? Oh, where's my vaccination? Ah, yeah, you brought it here. Oh. So yes, I have a vaccination for you. And you too. And you. Oh my God. So anytime you want a vaccination, 필요하시면은 와 오세요. 제가 꼭 적어도 하나 하겠습니다. 근데 뭐 아시겠지만은 그 백신 그런 자체는 정확한 명칭은 아닙니다. 그 안에서는 여러 그런 화학분이 들어가고 있지 문제를 들어가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백신이나 그렇게 반항 그런 아니 네. 그 효과 별로 없습니다. 효과가 없다. 그다음에 해외에서는 국내에서도 수많은 학자들은 이런 백신은 백신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에 불구하고 실제로 한국의 언론이나 그에 대한 그런 보고 없고 네. 그런 유튜브나 다른 데에서 올라도 많은 경우는 다 삭제되는 건 네.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불쌍하게 우리의 중요한 동영상을 삭제하는 일로 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동감합니다. 근데 그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좀 더 도움이 되는 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 네. I have one more question. You can translate it. 네, 네. 네, 네. 전해요, 전해요. Professor. Yes, sir. I know you prepare because Korean people like it. Vaccine. Vaccination. For you, yes. So you you prepare the maybe four kinds of vaccine, huh? Yes, yes. Do you have this, where is that poster? Huh? Oh, the other side. 네, 그 한국 사람들이 이제 백신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이제 한국 사람들 위해서 네 가지 종류의 백신을 이제 준비했는데요. 이게 보이나? We have chocolate. And then we have matcha. 다음에 we have strawberry and blueberry. To have a show, eh? The camera, you can see here. Carefully look. There are four kinds of vaccination. They're very delicious. 네 가지 백신이 있어요. 아주 맛있어요. If you are a fan of a vaccination, you can have a choice. So look carefully. Okay. Okay, that's it. Thank you. 고맙습니다. 네. 3월 1일 날에 그 이만희 교수님께서 많은 분들과 함께 새로운 그 분석 선언을 하는데 어떤 내용에 관한 건지 얘기해 주세요. 네. 분석 선언.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는 102년 전 일본 1919년 3월 1일 날 서울 답골 공원에서는 수많은 지식인들은 일본 제국에서 네. 독립선언을 했습니다. 네. 대단히 역사적인 순간이 있었고 네. 그 다음에 그거는 한국, 그 다음에 중국, 동아시아 수많은 사람들은 제국주의하고는 식민주의에 반대하는 큰 운동의 시작이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번엔 똑같은 그 선언 아니지만은 같은 맥락 안에서는 우리한테는 엄청난 영향이 있는 눈에 보이지 않은 이런 국제금융 대기업의 제국에서 독립하겠다 선언하는 행사, 뭐 글도 있고 행사 있습니다. 그건 다음 주 월요일날, 일요일날, 3월 1일날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3월 6일 다음 주 토요일 만나요?
네, 그때 여기 여수에서 어떤 행사를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 방금 말하신 그 새로운 그 동행선언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네. 대한 네, 모여서 함께 많은 그런 프로그램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 어떤 계획을 가질 건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한국에서는 원래는 고전문화, 뭐 한국의 사상, 뭐 홍익인간, 뭐 선비정심이나 위대한 전통을 깊이 감명받았어요. 그래서 한국의 위대한 문화 전통을 살려서 한국에서는 이런 심각한 그런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새로운 독립선언을 여기서 시작하고 여러분 같이 그 다음에는 한국뿐만 아니고 동아시아 지구까지도 지구에 여러 시민하고 같이 해서는 독립을 하고 우리의 삶, 우리의 그 이 자유를 지키는 운동을 네.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음 영상에서 3월 6일 다음 주 토요일에 여수에서 뭐 어떤 프로그램을 할 건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